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법 특강 미라클 함께 하시게 된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EBS에서 영어 영역 강의를 하고 있는 윤연주인데요. 자, 오늘 멋진 선배를 모시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동원 학생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동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도 오늘 여기서 녹화를 위해서 처음 뵙는데 스튜디오가 환해질 만큼 아주 멋진 학생인 것 같은데 여러분을 위한 많은 이야기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의지 영역이 아니라 인지의 영역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100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갔던 선배의 조언을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 시간은요, 공부에 있어서 의지의 영역을 넘어서서 공부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심을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통해서 좋은 시간으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배 중에 이동헌 학생을 모셨다.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라고 했더니 눈에 띄는 프로필이 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요. 네. 특별히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비결을 뭐 한 문장으로 뭐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요약을 한다면 네. 이제 기출 문제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평가원에서 냈던 이제 모의고사랑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그 엄청 많이 반복해서 풀었고요. 그거를 그냥 푸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왜 헷갈렸는지, 그렇죠. 틀리는 지점이 있다면 왜 틀렸는지 이런 거를 이제 진짜 계속 철저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출제 경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문제를 내는 방식에 약간 눈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 낸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풀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왜 틀리고 왜 맞았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했다.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 비법이 있는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소 학교 공부할 때 자신만의 비법이 있었나요?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쓰는 방법인데요. 이제 모든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이제 범위에 있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좀 눈을 훑어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아예 백지에다가 손으로 이제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책 목차를 보고 그 해당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백지에다 그냥 암기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부분을 내가 암기를 못하고 있고 혹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저희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이동헌의 과목별 공부다. 자, 그러면 오라고 했는데 수능 위주로 해주세요. 네, 수능도 결국엔 학교 수업에서 또 이어지는 거니까 자, 국어의 과목별 공부법 한번 뜯어볼까요? 짜잔! 네. 오, 문학, 재미를 붙여라. 비문학은 기출만 10번을 봐라. 그러니까 국어가 이제 그 크게 이제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학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재밌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재밌을 수가 있는 과목이잖아요. 문학이라는 거는 시, 소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럼 읽으면서 내가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재밌고 나한테 뭔가 감동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읽는다. 이런 생각으로 읽었어요. 그냥 시 읽고 소설 읽는다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됐던 것 같고 이제 비문학은 기출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역시 이제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이게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또 신기하게 옛날에 틀렸던 거를 또 틀리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틀린 것도 틀리고. 네,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취약한 부분인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식으로 기출에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문학 중에서 뭐 혹시 재밌어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3년을 그래도 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재밌었던 기억은 재밌어서 기억에 남았던 게 아니라 이제 그 모의고사를 풀다가 약간 울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작품을 읽고 문제를 풀다가 근데 그게 작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안타깝게도. 근데 그 한국 전쟁 때 네. 이제 형제가 같이 이제 인민군 포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형이 좀 네, 병들어서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인민군이 총에 맞아 죽는 네. 네,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거 보면서 제가 막 한 5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자습실에서. 그러게 또 이렇게 글을 태극기 휘 말리며가 아니라 그건 휘 날리며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때로는 이렇게 좀 감성이 풍부하다 보면 그런 저, 경우도 있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처음에 과목별 공부법 얘기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수학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수학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수학의 비법은 뭘까요? 봤더니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라. 아 저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빨리 어떻게 정확하게 풀어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게 수학은 네. 좀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네. 반은 뭔가 자기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네. 진짜 그 못 푸는 문제는 진짜 절대 못 푸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논리력, 사고력 이런 걸 요구하는 영역이 있고 네.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 이제 계산의 정확도, 계산의 속도 이런 맞아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자기 한계가 들어가는 그런 분야는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나머지 절반 이 정확성과 속도 문제는 네. 연습을 한 만큼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은 저는 네. 일단 그 정확성이랑 네. 네, 속도에 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 전체 공부 중에서 한 네. 절반 정도는 네. 적당한 난이도의 네. 어떤 문제가 엄청 많은 문제집을 네. 최대한 빨리 그리고 다 맞는다는 느낌으로 네. 푸는 연습을 엄청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확성이랑 속도는 연습한 네. 만큼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꼭 맞아야 하는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 좀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좀 고난도 문제에 있어서 이제 네. 등급 조절을 위해서 그건 또 조금 따로 준비를 한다 네. 하더라도 좋아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갈까요? 네. 영어 공부 요거는 제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자 영어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나 무조건 1:1 1:1 대응이다 이러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는 위에 거에 비교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영어가 이제 한 지문이 나오면 네. 거기 문장이 5개에서 6개 정도가 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쵸? 네. 지문이 그리고 선지가 5개가 나와요. 네. 오지선다니까. 그럼 이게 위에 지문 5문장을 보고 네. 밑에 선지 5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네. 이게 분명히 대응되는 문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제를 고르는 문제라면은 네.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이 네. 지문 5개 문장 중에 한 개는 있을 거고 네. 이제 빈칸 채우기라면은 그 빈칸과 네. 연결되는 문장이 5문장 중에 한 문장은 있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대응을 찾는가? 이 정답과 대응되는 지문을 네. 어떻게 문장을 지문에서 어떻게 찾는가는 좀 전체적인 주제의 방향성 그리고 유사한 단어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네.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출제를 할 때 아무 지문이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 반드시 담겨 있는 주제문이 있거나 아니면 빈칸이면 그 빈칸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는 문장, 힌트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 동원 학생은 1:1 대응이다. 반드시 그 안에 대응되는 결정적인 문장이나 빈칸의 단서가 있다라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무작정 읽으니까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때로는 벗어나서 생각하기 네. 쉬운데 분명 이 안에 있다. 네. 또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렇죠. 논리의 구조를 찾아가는 네. 거니까 거보세요. 만점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최근 들어서 이 탐구가 우리 3학년 수험생들은 알 거예요. 국영수 중요하다, 어렵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탐구가 갖는 비중이나 이 네. 난이도 같은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탐구에 대한 과목별 공부 어떤 게 있을까요? EBS 수능 특강의 개념 옮겨 적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유, 또 EBS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데 수능 특강의 개념을 옮겨 적는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탐구 공부를 할 때 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인강도 듣고 이제 교과서로 그렇죠. 학교 수업도 듣고 그리고 혼자서 EBS 문제집도 풀고 또 다른 뭐 모의고사나 뭐 그런 문제들도 풀고 그러잖아요. 네. 네. 굉장히 뭐 자료가 엄청 많아져요. 네. 근데 분명히 이게
이게 그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이 자료에는 그렇죠. 있고 또 이 자료에 없는 게 여기 있고 네. 이렇게 분산된단 말이에요. 그 분산된 내용들을 네. 한 곳에 모아놓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거를 EBS 수능 특강이 네. 가장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새로 알게 된 게 있으면은 이제 그 내용이 해당되는 그런 네. 그 파트에다가 그걸 옮겨 적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네. 진짜 막 이제 고3 여름 방학 정도 되면은 이제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강만. 네. 네. 자, 그러면 만점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거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이런저런 공부법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 신념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네. 노하우랄 건 없지만 네. 공부에 대한 신념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뭐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네. 어떤 신념 같은 네. 게 있었는데 네. 네. 맞아요. 그걸 한번 또 들어보면 네. 우리가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 의지를 넘어서서 오늘 이후엔 좀 뭔가 달라지는 각오를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공부의 신념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동원 학생의 특강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공부에 대한 신념을 가지면은 앞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공부라는 거는 결국에 그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점수를 구성하는 게 뭔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점수라는 거는 저는 먼저 네, 실력 그리고 기술이 더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각각 실력이 뭐고 기술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실력이라는 거는 네 교육의 목표이자 평가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우리 학교 공부를 하는 이유이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걸 왜 하지? 이제 그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국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작품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영어야 물론 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이제 수학도 논리적인 사고력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그 공부를 하는 목표와 이유를 담고 있는 것이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국어 과목의 경우에 우리가 이 시를 알고 주제를 얼마나 잘 파악을 하는가.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을 그 활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기술은 무엇일까요? 기술은 이제 말 그대로 시험 문제를 푸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낼 때 어떤 문제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고 이제 함정을 어디다 파놓고 되게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그걸 적용하는 게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을 어떻게 하면은 기를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그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 우리가 결국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수능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잖아요. 모의고사 또는 수능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인데 시험 문제의 수능 문제의 패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기술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제 그 반복되는 패턴과 출제 경향들을 분석을 하면은 점수의 많은 부분을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이제 모든 과목의 실력을 완성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이제 수학도 개념 위주로 공부를 했고 또 뭐 사회탐구나 뭐 사회탐구도 개념 위주로 그리고 영어도 이제 문법과 단어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2학년 때까지 실력을 완성을 했다면 3학년 때는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기술을 연마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점수를 결정하는 거는 실력과 기술이고 이제 실력은 2학년 때까지 그리고 기술은 3학년 때까지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게 제가 가진 공부에 대한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강의를 이제 진행을 맡으면서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만 하는 학생이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기회가 흔치 않을 텐데 어떻게 전달을 할까 하는데 확실히 알고 있는 또 경험의 노하우가 많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원 학생이 실력에 기술이 더해지면 결국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흔히 그 실력이 여기서는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력을 좀 전에 잘 들어보면요 결국에는 기본기 네. 그렇죠 개념 그리고 제대로 분석하는 능력 이것이 1학년 2학년에 충분히 좀 이루어지면 자 그러면 그 기술이라는 건 결국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렇죠? 약간의 어떤 선택지에 있어서 우리 뭐 선택지에서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한다거나 좀 틀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네. 출제자들의 어떤 약간 그런 꼼수 아닌 꼼수 이런 것도 좀 건너뛸 네.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기술까지 간다. 그럼 그 기술이라는 건 결국 스킬을 좀 많이 반복하고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점검해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 친구들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느냐? 자, 우리 준비 많이 했습니다. 또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동원의 학년별 나에게 무엇이 중했나? 이제 무엇이 중헌 뒤에서 살짝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1학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쫙 보면 독서다. 아, 참 우리 동원 학생이 얘기하는 독서. 독서가 네. 아니 뭐 지금 고등학생 그 수능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무슨 독서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1학년 때 공부를 거의 안 한다 해도 네. 2, 3학년 때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네.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근데 1학년 때 안 하면은 2, 3학년 때 할 수 없는 게 바로 독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독서는 나중에 아무리 나는 정시로 갈 거야라고 네. 하더라도 결국에 수시 원서 넣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수시원서라는 거는, 수시라는 거는 네. 이제 이 사람을 그냥 수능 점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네. 가진 어떤 생각,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때 그 가장 중요한 게 전 독서 경험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뭐 자기 안에 뭔가 소양을 쌓고 이제 자기 생각을 넓히고 네. 하는 것들 물론 뭐 독서가 그 입시만을 위해서 네. 하는 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네. 1학년 때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전 동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이게 최고죠. 그때 네. 읽었던 것들을 네. 제가 나중에 그 수시 원서 쓸 때도 다 넣었고요. 아. 자기소개서 쓸 때도 그렇죠. 그 책 읽었던 내용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1학년은 독서에 있어서 좀 염두에 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 분주할 수 있는 2학년은 공부에 흥미를 붙여라 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흥미를 붙일 수 있을까요? 그게 참 힘들죠. 네, 맞아요. 네, 차라리 뭐 국어 문학 같은 경우는 뭐 네. 시나 소설 읽는 거를 뭐 애써서 좋아하려고 하면 좀 좋아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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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지 않은 과목들도 네. 네. 조금이라도 좀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3학년 때 가서 네. 좀 편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네. 같은 방법으로라도 네. 괜찮으니까 조금이라도 네. 흥미를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그게 되게 이상한 방법이기도 한데 약간 저는 공부를 할 때 네. 이 책이랑 대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했었거든요. 남이 보면 많이 이상하죠. 네, 그렇죠. 약간 네. 마음속으로 이제 뭐를 구하시오 이러면 알겠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풀고 그 답은 이거야 막 이렇게 막 맞아요, 맞아요. 하고 막 네. 그리고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막 뭐 다른 뭐 사탐이나 이런 것도 막 읽으면서 네. 막 뭐 궁금한 게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읽다 보면은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굉장히 이상한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 차 아는 네. 학생 하나 있어요. 뭘 네.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손하게 말해. 꼭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네. 뭘 구하라 반말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그것도 흥미를 붙이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볼 때마다 마치 네. 스스로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보다는 다음에 하나라도 더 잘했으면 네. 이번에 빈칸을 틀렸으면 네. 점수 필요 없고 다음번엔 나는 빈칸은 꼭 맞으려고 이렇게 작은 목표를 갖는 네. 것도 승부욕 생기는 네.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아 여러분 내일부터는 이렇게 한번 중얼중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현 학생 채가 넌 뭐길래 괜찮아요 그런 거. 자 그러면 3학년 됐을 때는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제가 생각했던 건 좀 의외의 대답이거든요. 나에게 무엇이 중요했냐? 3학년 때는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네. 밖에서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네. 보내기도 하고 학원에서 네. 보내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데 결국에 그 밤마다 집에 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 부모님은 이제 내가 아무리 하루를 밖에서 보내면서 뭐 공부를 하면서 힘들고 스트레스 네. 받고 상처를 받더라도 네. 결국에 돌아갈 수 있는 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모님이랑 관계를 조금이라도 망쳐버리면은 그게 네. 그냥 모든 그냥 생활에 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특히 뭐 예민해지고 네. 부모님께 많이 의존해야 네. 될 시기인데 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네. 많은 대화를 하고 네. 좀 다정하게 대해드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수능을 못 치고 뭐 재수를 네. 하고 삼수를 하게 되더라도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도 네. 자기를 품어줄 수 있는 게 부모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과 3학년 내내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네. 게 뭐 장기적으로도 좋고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늘 동원 학생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궁금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 프로필이 일단 만점자다.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 학생일까. 일단 첫인상이 이렇게 멋있고 근사해서 역시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구나인데 마지막 부분에 아, 이 친구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딱 느낀 게 이게 고3 공부 수험생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부모님을 언급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부모님도 힘든데 그걸 또 어루만질 수 있어야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거는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아마 최고의 재산이 되면서 최고의 응원군을 가장 옆에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우리 동원 학생은요. 앞으로 더 큰 시험과 더 큰 어떤 뭐 힘든 고난의 역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효자시네. 이거 단순한 효자가 아니라니까요. 희연 학생이 엄마 아빠 죄송해요라고 했는데 맞아요. 죄송해야 돼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들의 응원 그리고 마음 이것도 엄청나거든요. 자, 그 마음 절대 잊지 말고 네. 특히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 고3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이야기 할 때 함께하는 부모님에 대한 응원과 사랑 얘기도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보니까는 여기 원고에 보면 고3 때 살도 많이 쪘다고 그랬나요? 네. 저도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밤마다 뭘 먹으면서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항상 근데 그걸로 뭔가 그게 인상이 낙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수능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네. 힘들게 또 그 여정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네.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뭘 해도 좋은데 네. 네, 법에 저촉되는 일만 안 했으면 맞아요.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 어른들 걱정하시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좀 이렇게 발산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수험생 아니더라도 후배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고등학교라는 시기가 네. 뭐 저도 그랬고 굉장히 세상이랑 나를 단절시키기 굉장히 쉬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뭐 대학에 와서 대학에 조금 일찍 와서 느껴본 거는 그렇게 공부밖에 네. 세상과 단절된 채로 공부밖에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그렇게 20살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세상은 많은 걸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투표권도 갑자기 주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그런 문제들에 자기가 대처를 하고 자기가 가진 권리들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또 세상에 좀 관심을 두고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네. 그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네. 좀 또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네. 네, 뭔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모호한 말이지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이렇게 더불어 사는 그 속에서 또 공부라는 네. 것도 잘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혹시 앞으로 네. 우리 동헌 학생은 네. 더 큰 우리 미래의 네. 일꾼이 되겠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교육이라는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도 학교 밖에서 약간 교육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네.
졸업하고 나서도 뭔가 교육과 이제 청소년에 관련된 네. 뭔가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네. 뭐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뭐 당장 뭐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5년 뒤에 뭐 10년 뒤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상상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교육에 관련된 뭐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우리 동원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저력으로 멋진 일꾼으로 클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멋지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순간이니까요. 함께 한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의지가 아니라 인지의 영역에서 도전할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작은 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네. 화이팅! 한번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자,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엄청 말은 잘합니다. 아니요. 네.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네. 내가 그 차트 보면서 부모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역시 성공한 사람 비결이 있다니까.